요즘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신도심 일부는 분양가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등 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는 끝났지만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 분양가에도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 아래의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세종시는 전반적인 부동산 훈풍 속에 일부 아파트엔 분양가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오히려 일부 단지는 분양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풀면 급하신 분은 뭐 200, 300, 뭐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간 거지 그냥 비워둘 수 없지. 그러니까 월세는 제일 많고 그렇죠. 실제로 같은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라도 위치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과열 분위기 속에 무턱대고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건 위험하다며 위치와 실제 입주 시기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그러한 지역과 비선호 지역들이 이제 구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8만여 가구가 분양됐고 내후년까지 4만여 가구가 더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실수요자들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